자, 손을 좀. 하. Oh, no, no, no. No, no, no. 와우. 어제 박밀 전사 만나서 털렸지. 독이 강합니다. 아니? 곰손. 얘는 허접이니까 뒤에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 골드 뺏기면 치명적이니까 꼭 좀 잡도록 합시다. 띠용. 뭐지? 잭판 머신. 클리어 각을 암시하는 것인가? 마시멜로 만날 때마다 6, 5 뽑아서 짜증났었는데. 제발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마라. 음? 실력 쩔어. 이것이 실력인가? 실력도. 아, 6호 뜨는 거다. 저 마시멜로 좀 마. 으악. 미친 마시멜로. 만날 때마다 6호 띄우는데 미치겠어. 마비에 약합니다. 아, 5나 6 나오면 하나 더 굴리기가 이득이네. 아, 갑분싸. 2가 두 개. 광선총은 왜 똑같은 거 같지? 뭐지? 왜 이렇게 잭팟 잘 잡어? 접대인가? 까방. 누전. 까방이랑 누전 들고 가자.
플라즈마 광선총 이거 들고 가야 될것 같고 가방은 언제 넣지? 누전이랑 광선총을 지금 빼놓을까? 지피유 좀 올라가면 그때 다시 바꿔서 쓰자. 잭팟 뜰 줄 몰랐지. 세상에. 로또가 시각 나왔지. 하락. 냉독 총매 항아리. 육은 안 나오겠지? 휴. 아씨. 점점 운발이 떨어지고 있어. 하, 0 곱하기 2. 아, 대박났네. 세상에. 한 턴 버려줘? 푸키 푸키. 최강 무기를 강화할까? 영원히 갇혀서 살게 되리라. 일단 상점 먼저 가보고. 와우. 쟤는 흡혈하니까 실드가 이르겠지? 야야야. 육댐에다 참치죠. 13이었지? 청소기 얘도 겁나 세진다. 이거 낮은 숫자다. 사플 가능한 갓겜.
치코 할까? 치코, 치코. 치코리타. 크리스탈 써서 체력 관리하는 게 나은가? 실력이 좋다면 치트 코드는 필요 없다. 겁나 센 애들만 있네. 열쇠광 저것도 강화 들어가면은 또라이 되던데. 와우 와우, 이것이 기계팔. 근데 짝수가 없죠. 아 일반데. 어떻게 짝수가 하나도 없냐. 아 이게 잭팟이 되네. 1마비 2마비 궁 썼어야 했네. 내가 잘못했네. 아 1힐 할걸. 1힐 멸시. 닥치기 각인데? 근데 두 칸짜리잖아. 플라즈마 블래스터가 더 낫겠다. 열타 너무 세다. 아이씨 111 진짜 운 좋았다. 자전거 이거 들고 갈 만하다. 아닌가. 아까 박치기 있었지? 박치기 자전거 이렇게 들고 갈까? 이걸 잭팟을?
실력도. 응, 잠금이야. 에베베베베. 열쇠가 그렇게 많은데 주사위는 못 푸는구만. 아이고, 안 됐네. 정말 이상해요. 이, 아, 실력캠. 그 접색. 게임 개 못해. 아, 근데 몇 대 맞을걸. 아, 공 채웠어야 했는데. 방열판. 그러면 이제 자정부 넣고 방열판 넣고 기계팔 써야 되고. 이러면 누전을 못 쓰네. 치트 코드를 뺄까? 치코를 빼고 남은 한 자리에 누전 넣을까? 아니면 박치기를 넣을까? 자정부 방열판 기계팔 역장 있으면 좋겠는데. 방열판 누전 기계팔 자정부까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치코 코르넬리우스 뒀다. 정식 버전에서는 코르넬리우스 처음 보네요. 아이씨. 방열판에 욕 넣을걸. 근데 너무 역하게 떴어. 이거 주사위를 안 깨잠든다. 이 게임을 보면 5레벨 몹이 좀 쉬운 것 같아. 아, 내 6. 쉬익. 와우, 실력겜. 어서세요. 일 잠겼다. 부적 강화하는 게 제일 좋겠죠. 방열판 각 잘 나온다. 저주해봐임. 아, 몇이지? 모르겠는데. 아야, 이씨 나쁜 놈아. 헉!
걔 손해봤다.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야! 압도 데미지 미쳐 돌아가네. 캐슬이 있겐. 어우씨. 실명 극혐인데. 아이 썩은 사고도 있네. 야 이러면 서순이잖아. 썩과 먼저 잡고. 7일 내로 환불할 수도 있다고? 정책은 없어. 뭐야 이 사기꾼은. 역장 지금 필수덱인데. 역장 근데 어디다 넣지? 역장 넣으려면은 크리스털 빼야되네. 그래도 크리스털보다 지금 역장이 더 좋겠지. 강화한 거 아깝네. 근데 크리스털 빼도 역장 두 칸짜리잖아. 두 칸이면은 어떻게 안 되는데. 이대로 가야겠다. 타노스. 역장을 들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적정 전압이 필요합니다. 미친 또라이네 저거. 세상에. 타노스보다 더 센데. 3분의 1인데. 코르넬리우스 잡으려면 힐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힐하다가 뒤집었는데. 이번 턴에 잡아야지. 아 역장 저거 어떻게 하지. 역장이 쳐야 될 것 같은데. 이덱으로 갈까? 주사위가 왜 사과랑 비슷한지 알아? 둘 다 씨앗이 있거든.
역장 기계팔 방열판 이렇게 들고 가는 게 공방이 더 좋지 않을까? 자정부 방열판 요거 너무 탐나는데. 누전이랑 최강 무기를 뺄까? 그러면은 공격력 확 떨어지는데. 닥치기 자정부를 쓰고 최강의 무기를 뺄까? 딜은 이게 더 셀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쿠키 최강 무기? 코르넬리우스 저거 돌았네. 저거 왜 저렇게 세냐. 얘 엄청 많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초반에 나오는 몹이었는데, 알파 때는. 상태 이상 계속 걸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버그 아닙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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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겜. 아 근데 나 이거 지금 드는 생각이, 이거 질 것 같으면 그냥 튀면 되는 거 아니야? 쉬운 애였네. 쫄티 가능한 애였어? 3! 튀기 누르면 상대 다음 행동 한번 하고 튑니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진정하세요. 잭팟이 터지질 않네. 이번 턴 마지막 턴이야. 아 짝수가 안 나왔어. 아이 미친 짝수 좀 나와. 아이씨. 아 이걸 이렇게 죽는다고? 개 에반데 진짜. 아니 아까 저거 주사위 늦게 나와가지고. 아니 아까 그거. 아이씨. 아까 턴 넘어간 것 때문에. 그놈의 선입력 때문에.
아, 이런 게 어딨어, 진짜. 아, 몰라. 선임력 대본임. 광선수. 아니, 솔직히 이거는 아까 서순 때문이지. 소리 안 난다고요? 나요? 근데 코르넬리우스 저거 주사위 숫자는 똑같이 나오네. 똑같은 거 맞지? 똑같은 게 아닌가? 똑같네. 이 다음번이 잭팟이었나? 약화 걸리니까 데미지 1 줄어드는 거 봐. 네, 잭팟 뜨는 것까지 똑같네. 아까 쓸데없이 빨리 눌러서 턴 넘어간 거는 아니었으면. 쟤는 주사위가 다른가? 아니면 상태 이상이 랜덤으로 떠서 그런가? 1116. 빈결 없으면 죽었네. 킬각이었네. 코르넬리우스 완전 무서워졌네. 그래서 역장을 사냐 마냐. 어차피 마지막 승이니까 돈은 남지. 사자 일단. 마지막 보스 본 다음에 가방 바꾸죠. 메디슨. 메디슨은 계속해서 공격력이 올라가는 애지. 그러면은 수비를 빼놓을까? 극딜하는 쪽으로 갈까? 중화장염 때문에 입원에 떠왔습니다. 헐. 아, 에스토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염이라니. 고생하셨습니다. 역장 방열판 자정부정 이렇게 하면은 대기 이꼴이 되겠지. 아이, 꺼질마. 대기 이렇게 가져가면은 딜이 모자라겠지. 아니면 요렇게 가져가면은 닥치기로 지속 딜은 많이 나오겠지.
초콜릿 쿠키 최강 무기 이렇게 할까? 초코 쿠키 누전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초코 쿠키 누전 이렇게 가야겠다. 요 덱으로 갈래? 영능이 아마 계속 될 거라서 네가 우릴 때리는 건 무례한 짓이야. 왜 그러는 거야?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군. 이 아우 메디슨 딜 겁나 쎄. 쿠키 최강 무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계팔보다 최강 무기가 더 세니까. 자, 5, 9, 12 요걸로 쿠키 먹고 기계팔을 빼려면은 4를 넣어야 되나? 그러면 요렇게 넣을까? 요걸로 쿠키 만들고 요걸로 기계팔 넣고 쿠키 최강 무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빈결 좋았다. 아 면역이구만. 안 좋았어. 하나도 안 좋아. 아 영능 킬각 나오겠네. 파멸판 안 썼네. 그래도 킬각 나옴. 너 정말 끈질기구나. 네, 님만 하겠습니까? 응, 해골판. 불행이 찾아왔구나. 아이고, 케미 비번인가 싶네.